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우리와 함께 울고 웃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웃음이 마스코트였던 차두리 선수가 오늘 현역의 마지막 유니폼을 벗는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두리 선수의 은퇴식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맹활약을 하면서 지난 FA컵 결승전에서 팀 소속으로 첫 우승컵이자 팀에게 17년 만에 FA컵 우승을 선사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2013년부터 2015년 올해까지 모두 82경기에 출장을 해서 2득점 7도움을 기록하면서 차두리 선수가 9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9경기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때 팀은 모두 10번 중에 9번을 이겼습니다. 라운드 베스트 총 14번의 선정이 됐고요. 웃음이 아주 커다랗고 환했던 선수 차두리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현역 선수의 그 유니폼을 벗습니다. FC 서울의 홈팬들 차두리 선수에게 전반 5분 기립박수를 보내주었고 또 모두가 다 일어서서 차두리 선수를 기쁘게 또 아쉽게 보내고 있습니다. 차두리 선수 서울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전도 FC서울의 단장이었었고 현재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인 한웅수 총장이 꽃다발을 전해줬고요. 차두리 선수는 월드컵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표팀 은퇴와 소속팀 은퇴까지 다 이루어내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올해 다시 한번 태극마크를 달고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을 정말 질주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준우승을 했었고요. 최용수 감독이 차두리 선수를 진하게 안아줬습니다. 글쎄 뭐 느낌상 조금 더 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아쉬운 부분은 뭐 팬들이나 동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또 박주영 선수도 차두리 선수에게 꽃다발을 전해줬고요. 누구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뽑았다는 거스 이디크 감독 바로 차범근 감독의 아들이었었고요. 그때부터 차두리는 한국 축구, 대한민국 축구와 울고 웃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정말 가슴에 많이 남는 우리의 모두의 기억 속에 남는 이런 장면, 명장면이었었죠. 참 이 16강전 이탈리아전 대단한 사건이 날 뻔했었죠.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13년 동안 대표팀 소속팀 한국 축구를 많이 활동했습니다. 자, 아 차범근 감독이군요. 차범근의 유전자로 차범근을 넘고 싶었던 그 아들 이제 차범근 아들 차두리가 아니라 축구인 차두리로서 오늘 현역의 마지막 유니폼을 벗습니다. 비가 와서 다행일 것 같아요. 차두리 선수 오늘 눈물이 조금 비 때문에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차두리 선수의 이야기 궁금해집니다. 차두리 선수의 마지막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FC서울 주장 차두리입니다. 우선 지난 3시즌 동안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대표팀 은퇴할 때도 했던 얘기지만 저는 정말로 제가 한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국 축구에서 굉장히 복받은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사랑이 앞으로 축구를 그만둔 이후에도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더 열심히 하고 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항상 무엇을 하든 정말로 모든 축구인들의 피해가 되지 않고 또 많은 저를 사랑해 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정말 좋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FC서울 팬 여러분 정말 지난 3년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FC서울이란 구단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항상 평생 간직하고 오래오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두리 선수의 은퇴 소감이었습니다. 차두리 선수가 서울에 와서 모두 9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차두리 선수의 이제 또
그 우즈베키스탄전 이 최고였죠. 집주. 네. 아 마무리는 손흥민 선수였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 최고였습니다. 엄청난 질주를 보여줬었던 측면을 따라가며 터치라인을 따라가며 차두리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내주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었고요. 자, 세 번째 슈퍼매치에서 차두리 선수가 수원을 상대로 세 번째 이날 경기에 세 번째 골을 기록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두리 선수 그 아홉 개 공격 포인트 가운데 슈퍼매치의 득점도 기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FA컵 아 눈물이 났을까요? 차두리 선수 FA컵 우승을 확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범근 감독의 아들로서 축구를 시작한 이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하지만 예. 월드컵 그리고 해외 진출, 해외 경험 이런 부분에서 결국 마무리를 K리그에서 이렇게 깔끔하고 아름답게 했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